자, 웰컴 투 헝그리 수달.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짜파게티 요리를 제가 선보일 텐데요. 짜파게티, 그냥 일반 짜파게티 요리 해먹는 것보다 약간 중국집 스타일 짜파게티, 집에서 해먹기 굉장히 간단한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짜파게티를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파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소스로 몽고간장하고 양조 간장은 됩니다. 자, 굴소스. 자, 설탕 준비해 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 양파 하나를 썰어 주겠습니다. 자, 양파를 준비해 주셨죠? 자, 이제는 물을 적당히 좀 부어 주시고요. 자, 물을 적당히 부어 주시고, 불을 켜서 끓이겠습니다, 물을. 자, 여러분, 이제 이 짜파게티를, 물이 끓고 있을 때 짜파게티를 이제 열어줍니다. 자, 일단은 면을 넣고, 여기에 플레이크 건더기까지. 자, 여러분, 짜파게티 면은 좀이 일반 라면 면보다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끓여준 다음에 물이 너무 많으면 짜파게티는 실패해요. 물 조절이 생명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물을 적당히 넣어주고 이 라면 면을 끓일 때는 좀 물이 듬뿍 있어도 나중에 면이 익으면은 물을 좀 버려주면서 그렇게 스프를 좀 넣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량은 지금 조금 많은데 조금만 물을 버려주겠습니다. 물은 요 정도. 짜파게티 소스를 뿌려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일반 그냥 짜장면이죠, 짜파게티. 자, 근데 하지만 우리는 조금 중국집 짜장면 스타일로 섞어주고, 우리가 준비했던 양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양파를 이런 식으로 듬뿍 넣어주고, 일단 잘 풀어준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일반 짜장이잖아요. 그쵸? 일반 짜파게티죠. 자, 여기서 비장의 소스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간장 한 스푼 싹 넣어주세요. 하나하고 반만 더 넣읍시다, 우리. 조금만 더. 자, 그리고 여기에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를 반 스푼만. 이 정도. 자, 여러분, 그리고 설탕을 한 스푼 정도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벼줍니다. 요 마지막 그 기름 있죠? 오일, 올리브. 요거를 쫙 뿌려주고, 쫙 뿌려줘서 올리브를 뿌려주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 더 뭔가의 맛을 좀 더하고 싶다 하면은, 이건 여러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솔솔 이렇게 솔솔 이 정도 뿌려주면은 약간 매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왜 짜장면집 가면은 고추장 이렇게 쫙 뿌려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효과라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윤기 죽이죠, 윤기. 먹읍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건
이건 일반 짜파게티보다 진짜 훨씬 맛있네. 여러분, 이건 꼭 제가 강추드립니다. 짜파게티 요리, 중국집 스타일로,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중국집 스타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나중에, 뭐, 고기 같은 거 조금 썰어 넣거나, 스팸 조금 썰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헝그리 수달표, 중국집 스타일 짜파게티 요리였습니다. 자, 헝그리 수달 채널,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